한화케미칼 방한홍 대표이사는 한국석유화학협회 협회장 자격으로 지난달 25일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열린 한중석유화학회의에 참석했습니다. 이번 회의는 세일가스의 등장과 한중 FTA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. 한화케미칼 선은하 기자가 전합니다. 한중석유화학회의에서는 석유화학 산업 동향과 전망, 중국 투자 및 진출 전략, 셰일가스 시대 대처 방안, 석화산업, 에너지 전략 기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 방한홍 대표이사는 북미산 셰일가스 기반의 저가 제품으로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강조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와 함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. 선샤인 오브 더 라이프, 한화케미칼 선은합니다.